파랗게 솟아오른 샘은 황금빛 석회암 위로 흘러 에메랄드빛 호수를 만들었습니다. 우뚝 솟은 석회암 봉우리 사이 숨어있는 모래 해변은 아이들을 춤추게 하고 어른들을 꿈꾸게 합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바위 절벽을 오르내리고 오래된 동굴의 비밀을 찾아다닙니다. 누구나 모험을 꿈꾸게 하는 동화 속 신비의 땅, 끄라비와 뜨랑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항공기로 인천공항을 출발, 태국 푸켓공항에 도착한 후 육로로 3시간 정도 가면 끄라비시가 나온다. 끄라비는 태국 남서쪽에 자리 잡은 끄라비주의 중심 도시다. 태국에서 가장 먼저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는 끄라비 지방. 이곳이 관광객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제 태국에 떠오르는 관광지 끄라비 여행을 시작해보자. 먼저 끄라비의 대표적인 해변 관광지인 아오낭을 찾았다. 아오낭은 푸켓의 요란함이 싫은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곳이다. 해변은 조용하고 아늑하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카르스트 지형의 풍경들은 아름답다. 바닷가 한편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 원숭이들을 구경하는 것이다. 끄라비의 어원이 고대 원숭이의 상징에서 온 만큼 원숭이는 이곳에서 친근한 동물이다. 원숭이들이 거리낌 없이 사람들 어깨 위에 올라가 있다. 그러나 이 귀여운 동물도 조심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원숭이와 사람들이 함께 사는 땅. 이것이 태고적부터 내려온 끄라비의 모습이다.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아오낭 해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조개 화석 해변이 있다. 부서진 시멘트 덩어리들처럼 보이는 바닷가에 한 무리 학생들이 놀고 있다. 마티니 탐마이가? 마티오, 두 아라이 방캅. 아라이나? 유동라이가? 아니로요. 이 시멘트 덩어리들처럼 보이는 것이 조개 화석이란다. 자세히 살펴보니 떨어진 단면에 층층이 쌓인 조개 화석들이 보인다. 이 화석들이 버텨온 4천만 년이 넘는 시간들을 생각하며 그 위에 깃털보다 가벼운 2015년을 얹었다. 오래된 땅의 흔적을 보았으니 오래된 인간의 흔적을 찾을 차례다. 보르토르 마을의 선착장에서 2인승 카약을 탔다. 끄라비의 석회암 지형은 수많은 동물들을 품고 있다.
롯 동굴이 처음 만난 동굴이다. 기묘하게 생긴 종유석들을 지나 좁은 동굴 터널을 지나간다. 동굴 속 소리 울림처럼 묘한 설렘이 일어난다. 이번에는 맹글로브 숲속으로 들어간다. 좁은 물길을 힘들게 헤쳐가다 보니 막다른 길이 나온다. 다들 난감해하는 표정이다. 수위가 낮아져 물길이 끊긴 것이다. 카약을 물길이 이어지는 곳으로 옮겨보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결국 뒷사람들은 우회로를 선택하기로 했다. 우여곡절 끝에 맹글로브 숲을 건넌 우리는 다시 힘을 내 노를 저었다. 좁은 물길을 빠져나오자 시원하게 트인 강과 봉우리가 다가온다. 다시 동굴이다. 사람 하나가 겨우 지나갈 만한 좁은 틈으로 카약이 미끄러져 들어간다. 어두운 동굴을 빠져나가자 숨겨진 호수가 보인다. 산을 원통처럼 뚫어놓은 형태의 호수다. 사람들은 호수 안을 구석구석 돌아본다. 물과 바람이 수천 년을 깎은 조각 작품이다. Oh, I feel very happy. Very excited. Feel like winning World Cup. Okay. Monkey, French monkey. White monkey. 이제 우리가 갈 곳은 선사시대 인간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다. 큰 머리 유령 동굴이란 약간 으스스한 이름의 동굴이다. Many years ago, when their father came here, they found out human body and skull, right? But they have one person that when they found here, they have the head or they have skull bigger than normal. Bigger than normal people that one we have right now. That's why they use a little bigger skull. 동굴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크고 입구가 넓어 쾌적하다. 여기서 사람들이 살았을까? 이곳에서 발견됐다는 전설 속의 큰 머리뼈는 무엇일까? 동굴에는 수수께끼를 풀 실마리를 주는 여러 벽화들이 남겨져 있다. 3000년에서 5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해양 동물이나 사람의 신체 등을 그린 벽화들이 곳곳에 있다. 그중 가장 흥미를 끄는 그림이 있다. 사냥 그림이라고도 하고 제사장이라고도 한다. 무엇이든 우리에게 또렷하게 말을 거는 그림이다.
But later, every time again, I got to see it. It was very good, thanks. Good to see all the old artifacts. And good to see the cave. It was fantastic. I enjoyed climbing around and looking at all of the stuff on the walls. Great, yeah. 이제 찾아갈 곳은 끄롱톰에 있는 신비의 샘이다. 입구에 이르자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가게가 있다. 쌀가루 반죽을 실처럼 얇게 내려 기름에 튀기는데 그 모습이 재밌다. ขนมนาเป็นขนมพื้นบ้านของภาคใต้นะคะก็อยู่ในแถบของฝั่งอันดามันนะคะก็ส่วนใหญ่แล้วขนมนี้นะคะคือจะนิยมทำก็คือปีมีปีละครั้งเท่านั้นแต่ที่เรานำมาทำโชว์ให้ดูก็คือว่า먹어보니 맛이 고소해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다. 산책로를 따라가다 보니 시원한 물소리가 들린다. 온천 폭포다. 오랫동안 온천이 흐르면서 계단식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목욕탕 욕조처럼 생겼다. 마치 동화 속 나라에 온 듯한 풍경이다. 사람들은 자연이 만든 욕조에서 시원하게 쏟아지는 뜨거운 물을 즐긴다. 온천 폭포에서 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동화 속 풍경들이 기다린다. 완만한 숲길을 한참 가다 보면 색다른 바위 계곡이 나온다. 흐르는 물의 여러 성분이 석회암을 깎기도 하고 쌓이기도 해서 독특한 물길을 만들었다. 돌틈 사이로 흐르는 물을 따라가면 큰 웅덩이가 나온다. 에메랄드 푸울이다. 사람들이 한가로이 노는 이 웅덩이의 물 빛깔은 이름 그대로 투명한 에메랄드 빛이다. 깊은 곳이 1.5m에 축구장 반만한 넓이의 이곳은 자연이 만들어준 풀장이다. 온천에서 만났던 캐나다 친구의 머리 모양은 여기서도 눈에 띈다. 한쪽에선 태국 친구들이 노란스런 기념 촬영을 한다. 사람들을 따라 올라갔다. 풀 그림자가 투명한 냇물을 지나고 열대우림의 큰 나무도 지나간다. 30분쯤 걸었나 싶을 때 숲 사이로 파란 기운이 전해진다. 블루풀이다. 에메랄드 풀의 원천인 블루풀은 보는 각도와 시간에 따라 조금씩 다른 색을 띈다고 한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한다. 그러자 샘의 바닥에서 기포가 솟아오른다. 박수 소리나 동작이 샘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 같다. 블루풀에서 박수 칠 때 떠난 나는 다시 아오낭으로 향했다. 아오낭 비치에서 배를 타고 프라낭 반도가 숨겨놓은 해변들을 찾아가려고 한다. 프라낭 반도는 깎아지른 석회암 절벽 때문에 육로로는 접근이 어려운 섬 아닌 섬이다. 배가 도착한 곳은 라일라이 서쪽 해변이다. 거칠게 우뚝 솟은 절벽 사이로 얌전한 모래 해변이 감춰져 있다. 평화로운 해변은 아이들을 위해 숨겨놓은 천국 같다. 고운 모래 위에서 한 여자아이가 날아갈 듯 공중제비를 돈다. 한쪽에선 아이들이 모래성을 만들고 그 옆엔 두 여인이 인어처럼 누워있다. 꼬마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이 소녀는 무엇을 찾고 있을까? Did you find something? Something special? I don't know if it's special or not. Can you show me? Yeah. 조개껍질을 찾는 아이의 마음이 조개껍질처럼 예쁘다. 밧줄을 들고 어디론가 가는 사람들이 있어 따라가 봤다. 암벽 등반을 즐기는 사람들이다. 200m가 넘는 아찔한 절벽에 사람들이 점점이 박혀 있다. 프라낭 반도는 세계적인 암벽 등반의 명소다. 지구촌 여기저기서 등반가들이 거친 암벽에 도전하기 위해 이곳에 모인다. 한쪽에는 작은 연습용 암벽이 있다. 등반하기엔 너무 어려 보이는 아기가 아빠와 함께 준비를 한다. 그 옆에 두 여자아이도 준비 운동을 한다. 아빠의 도움을 받아 올라가던 아이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만다. 아직은 아빠의 욕심인 것 같다. 자매 중 언니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제법 야무지게 암벽을 탄다. 그 사이 아기는 자기에게 어울리는 놀이를 찾았다.
그리고 남자친구도 찾은 것 같다. 용감한 자매는 사람들의 환호 속에 멋지게 암벽 등반에 성공했다. You are a monkey. You climbed like a monkey. This is your first time? Yeah. No, it's your first time on the real rocks. Why don't you climb like your daughter? Oh, I don't know. I should have. You should have. Got a sore back today. 원시의 힘이 느껴지는 프라낭 반도는 사람들에게 모험심을 불러일으킨다. 이 아이도 동굴의 유혹에 끌려 가슴 두근대는 미지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 짧은 모험의 기억은 약간의 과장이 더해져 친구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프라낭에서 최고의 모험은 산 정상의 호수로 가는 트레킹이다. 입구에서부터 선뜻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분위기다. 처음부터 수직에 가까운 경사를 로프를 잡고 올라가야 한다. 나고자가 나오는 건 당연하다. It's muddy. It's hot. 체력과 담력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포기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트레킹 코스다. 고비를 넘긴 도전자에게는 첫 번째 보상이 주어진다. 프라낭 반도를 한눈에 바라보는 전망이다. 이제 호수로 내려가는 길이다. 지금까지의 고생은 앞으로 갈 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이 오케이? No. Shit. What? You first. Shit, what? 정말 먼저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코스다. 뒷사람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본다. 좁은 바위 틈을 비집고 힘겹게 내려오면 또 낭떨어지다. 이 커플은 결국 도전을 멈추고 돌아가기로 했다. 용감한 건지 무모한 건지 모를 몇몇 도전자들이 마침내 꼭꼭 숨겨진 호수에 도착했다. 그리고 이 신비한 호수에서 뜨거워진 몸을 식힐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얻는다. 호수 위로 동그랗게 잘라진 하늘도 도전에 성공한 자만이 볼 수 있는 선물이다. 끝까지 가지 못한 사람들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apply the legs. Two more up on your face. 프라나게는 재미있고 아름다운 곳이 더 남아있다. 프라낭 해변은 오랜 세월이 빚은 기이한 바위들이 인상적인 곳이다. 모래사장 뒤로는 병풍처럼 솟은 암벽이 해변을 지켜준다. 당연히 클라이머들이 이 멋진 암벽을 구경만 할 리는 없다. 암벽 아래에는 동굴이 있는데 프라낭이란 여신을 모신 곳이다. 이곳 뱃사람들이 다산과 안전을 기원하며 여러 가지 재물을 바치는데 그중에는 남근 조각들이 많다. 이제 배를 타고 돌아갈 시간이다. 돌아갈 때의 풍경은 올 때와 또 다르다. 여행객 티셔츠의 문구처럼 끄라비가 점점 좋아질 것 같다. 돌아온 아우낭 해변은 해가 지기 시작한다. 한 어부가 그물을 끌어올린다. 그물엔 작은 물고기들이 제법 많이 걸려 있다. 아이가 잡은 물고기를 바구니에 담는다. 관광객들이 모여들어 물고기 수확하는 것을 도와준다. 특히 아이들이 신이 났다. 노란 옷을 입은 아이는 꼬마 아가씨가 마음에 드는 모양이다. 형이 물고기 선물을 빼앗았지만 다시 몰래 그녀에게 선물을 준다. 이 아이는 쭈뼛쭈뼛 주변을 맴돌고 있다. 맘씨 좋은 어부가 아이를 물고기가 많은 그물로 데리고 간다. 아이들에게 이번 여행에서의 자랑거리가 더 생긴 것 같다. 이제 그물을 정리할 시간. 피부색이 다른 두 아이가 사이좋게 바구니를 들고 간다. 참 보기 좋다. 아우낭의 해가 점점 저물어가고 이제 바다도 쉬어야 할 시간이다. 아침 일찍 와탐스아에 왔다. 더워지기 전에 해발 600m의 벼랑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다. 절벽을 올라가는 방법은 1237개의 계단을 오르는 것. 암벽 등반보다는 낫지 하는 마음으로 계단을 오른다. 이른 시간이라 사람은 없는데 개 한 마리가 따라온다. 시간이 지나면서 몸도 지치는데 비까지 온다. 강아지 녀석이 답답한지 먼저 올라가 기다린다. 비는 점점 더 내리고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것 같다.
이 녀석은 어느새 명당 자리에서 느긋하게 비를 피하고 있다. 발 아래로는 넓은 끄라비의 평원이 보인다. 비가 잦아들길 기다려 다시 계단을 오른다. 천 계단도 한 계단부터 하나하나 올라 드디어 정상에 올랐다. 누군가 먼저 올라와 거대한 황금 불탑에 기도를 한다. 불탑 옆에는 더 큰 황금 불상이 가장 높은 자리에 모셔져 있다. 높이가 무려 28m나 된다. 불상은 끄라비 땅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다. 끄라비 시내를 끼고 도는 끄라비 강도 한눈에 보인다. 멀리 석회암 봉우리들도 아련하다. 바람이 불고 구름이 조금씩 걷히면서 불상을 호위하는 멋진 봉우리들이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비가 그치자 사람들이 하나 둘씩 올라오기 시작한다. 힘든 고비를 넘기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제각각이다. 1,257. Well, I did it to the top. Thank you for the cameraman and the crew. Hello to Korean people. Love you. Love Korea. 그래도 다들 올라오길 잘했다는 표정이다. 시원하게 펼쳐진 전망이 고단함을 날려보낸다. 그런데 따라온 강아지는 어디 있을까? 역시 좋은 자리는 이놈 차지다. 산 아래 동굴에는 호랑이 동굴 사원이라는 호기심을 끄는 절이 있다. 아잔이란 스님이 40년 전에 세운 절이라고 한다. 법당 뒤쪽으로 전설의 동굴이 있다. 호랑이가 살았다고 전해지는 동굴 앞에 크고 작은 호랑이 상이 놓여져 있다. 안쪽에 큰 동굴엔 호랑이 발자국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행운을 비는 동전 더미에 묻혀 보이질 않는다. 이제 끄라비 여행을 마치고 뜨랑으로 간다. 뜨랑주의 주도인 뜨랑은 인구가 10만이 안 되는 작은 도시다. 그러나 도시 규모에 비해 교통편이 다양해 여행자들이 많이 거쳐가는 곳이다. 뜨랑역 앞에는 앙증맞은 삼륜 뚝뚝이가 있어 관광객들의 눈길을 끈다. 뜨랑역에는 하루에 두 번씩 방콕에서 오는 기차가 선다. 열차를 타고 깐땅이란 곳에 가보기로 했다.
깐땅역은 태국에서도 예쁜 역으로 알려진 곳이다. 노란색의 아담한 역사가 마음을 편하게 한다. 역 한쪽에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태국 아이가 기념 촬영을 한다. 어디서 한복을 구해 입었는지 궁금하다. 내가 깐땅에 온 건 이 나무 때문이다. 이 고무나무는 프라야라는 사람이 1899년에 처음 심은 것이다. 그리고 지금 태국은 세계 최대의 고무 생산국이다. 태국 사람들에겐 고마운 나무다. 뜨랑에서는 어디서나 고무나무 농장을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동쪽의 산악지대 아래는 고무 농장이 밀집한 곳이다. 고무나무 숲을 찾아가 봤다. 고무나무들이 줄을 맞춰 빽빽하게 심어져 있다. 농장 입구에 원숭이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보니까 원숭이가 야자나무 위로 올라간다. 이 원숭이는 야자 열매를 따도록 훈련된 모양이다. 주인의 지시에 따라 원숭이가 야자 열매를 따서 떨어뜨린다. 다른 가축들처럼 이 원숭이도 자기의 능력을 사람을 위해 쓰게 된 셈이다. 원숭이 주인이 익숙하게 야자 열매를 잘라 과즙을 따른다. 역시 열대 지방에서의 갈증은 열대의 과일로 푸는 게 좋은 것 같다. 수고한 원숭이에게도 수확의 대가가 주어진다. 산 쪽으로 들어가자 점점 고무나무 숲이 깊어진다. 산에 있는 멋진 폭포들을 찾아가려는데 비가 퍼붓기 시작한다. 조금 더 들어가자 나무가 도로를 가로막고 있다. 거센 비바람에 고무나무가 부러진 것이다. 인가를 찾아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다행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빗줄기가 더 굵어진다.
부러진 나무를 잘라서 치워야 할 것 같다. 우리도 힘을 보태 도끼로 나무를 잘라보지만 왠지 어설프다. 고마운 주민의 도움으로 나무가 조금씩 치워졌다. 다시 계곡 쪽으로 들어갔다. 내린 뒤로 한껏 물이 불어난 계곡이 시원스럽게 물줄기를 뿜어냈다. 비가 와서 그런지 우리 말고 다른 여행객은 없었다. 계곡을 따라 올라가자 시원한 폭포 물줄기가 보인다. 쏟아지는 폭포 물줄기가 오는 동안의 피로를 단번에 날려보냈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 지체돼 폭포 구경은 이 정도로 만족해야 했다. 날이 갠 빵맹항은 아침부터 학생들의 기대와 흥분으로 가득하다. 이곳에서 뜨랑의 섬 여행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나는 에메랄드 동굴 호수에 가기 위해 투어 보트를 탔다. 투어는 몇 개의 섬을 돌아보는 코스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마섬에 도착했다. 이곳 해안은 스노클링의 명소다. 물속을 들여다보니 알록달록한 열대물고기들이 헤엄치며 놀고 있다. 물 위에서 봐도 다 보일 정도다. 정말 물 반, 고기 반이다. 뜨랑의 섬들도 끄라비처럼 석회암석들이다. 섬과 해변 몇 군데를 둘러보고 에메랄드 동굴이 있는 묵섬으로 갔다. 동굴 입구에서 배가 멈췄다. 먼저 온 사람들이 줄지어 동굴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우리도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바다로 들어갔다. 앞사람의 구명조끼를 잡고 조금씩 동굴을 향해 헤엄쳐갔다. 드디어 동굴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캄캄한 동굴 안을 100m 정도 헤엄쳐 가야 한다. 한참을 더디게 나아가자 빛이 보인다. 그렇게 동굴을 빠져나오면 천연의 동굴 해변이 나온다.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한 작은 바다에 감탄한다. 하늘을 향해 뚫린 섬 안에 영화 세트장 같은 작은 모래 해변이 있다. 여행객들은 이 독특한 풍경을 어떻게 사진에 담아 전할지 고민이다. 그냥 머릿속에 담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보트 투어를 마치고 돌아온 빵맹항은 썰물때라 바닷물이 빠져있다. 하나 둘씩 어부들도 돌아오고 갯벌엔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선착장 옆 공터엔 아이들이 태국의 축구스타 피아퐁을 꿈꾸며 공을 쫓아다닌다. 근처의 후아힌 해변에서도 하루 일과를 마친 동네 청년들이 축구를 한다. 옆 숲에는 청년의 여동생이 경기가 끝나길 기다린다. 바다에는 어부가 외로이 일을 하고 갯바위엔 놀러온 아이들이 떠들어댄다. 다른 쪽 해변에서는 사람들이 그물을 걷고 있다. 한 청년이 그물에 걸린 특이하게 생긴 물고기를 자랑한다. 이렇게 태국 여행의 마지막 날은 천천히 저물어간다. 어린 시절 축구를 하듯 순수한 즐거움이 가득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다. 이제 여행의 옷을 벗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다. โลกนี้มีมาก่อนผู้คนแต่โลกจะทนอยู่ได้นานสักเท่าใดถ้าเงินหมื่นแสนล้านถูกผ่านไปจะอยู่อย่างไรแถบธงแดงขาวนะ